고맙고요 감사해요 오로지 님 뜸한 장민호 안녕하세요 민호가 떡볶이입니다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미스터 트롯을 보는데 우리 민호님이 봄날은 간다를 검은 슈트를 입고 나오셔서 부르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꽃이 어머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비주얼까지 저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그때 완전 뿅 갔어요. 13년 전 사고 난 경우 있어가지고 걸음마를 좀 어렵게 했는데 우연치 않게 축제장에 가니 장민호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지만 남자라는 말입니다를 기회를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 몇 년 따라 다니다 보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됐죠. 나를 걷게 해준 그런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남자는 말합니다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가슴이 벌써 응어리가 확 밀어오는 같은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 집에서 계속 유튜브 막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팬카페에 가입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사돈 보기가 좀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와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남편이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덕질하는데 좀 많이 좋고요. 큰 딸도 덕질을 많이 했어요. 101 남태연 덕질할 때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했었거든요.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엄마 응원봉 흔들어라 왜 가만히 있느냐 소리를 질러라 저희 딸한테 제가 니네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심한 말까지도 했어요.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지금 더 하고 있거든요. 팔을 기부싼 적도 있어요. 핸드폰 이거 그만 들으라고 병원에서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 화장실 갈 때도 궁금해서 들어야 되고 기부스를 하고 한 하루 반 있었나 너무 불편해가지고 기부스를 풀고 하트 날리고 댓글 달고 민호님 노래 듣고 스밍하고 병원에 갔더만 기부스 풀렀다고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죠. 저는 가게 하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못하는데 민호님 가는 길은 전국 방법고 가니까나 우리가 소위 말하면 미친 사람들 이런 옷 입고 이런 나갈 수 있습니까? 미친 사람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91살 되신 할머님이 최고령 민트님이신데요 따님을 통해서 우리 민호님을 알게 됐지만 우리 민호님 사랑하는 마음은 더하신 것 같아요 엄마가 치매 등급을 받으시고 요양원에는 가시기 싫다 하시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희 집에 오시게 됐는데 제가 유튜브로 항상 민호님을 많이 틀어드렸거든요. 그 순간부터 엄마가 노래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노래로 너무너무 힐링하고 계시거든요. 장민호님 많이 좋아하세요? 장민호님 많이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세요?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막 인물도 좋고 노래 대통령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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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호님 사랑합니다 와우 민호님 광고하신 거는 다 구매를 했고요 보일러도 남편한테 사기쳐서 바꿨어요 광고하셨을 때 보일러 지금 안 바꾸면 위험하다 그러더라 폭발한다 그러더라 그래갖고 보일러를 바꿨고요 제가 구매를 안 한 거는 아파트 광고 아파트가 만약에 이쪽 경상도 이쪽 지방에 우리 경주 쪽이나 아마 했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샀을 거예요 그때 또 남편한테 사기를 쳤겠죠 민호님 피자 광고할 때 우리 이 지역에 미스터 피자가 없어요 경주에서 시켜야 되거든요. 경주서 시키면 10만 원 이상을 시켜야만 여기 배달을 와요. 친구, 부부들 불러갖고 같이 먹고 친척들 불러갖고 같이 먹고 완전 거기 VIP 고객이 돼서 민호님 브로마이드 새로 나오니까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아, 사장님, 민호님 브로마이드 새로 왔는데 오늘 피자 안 시키실래요? 아,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커피 광고, 그 다음에 타는 차 하면 차까지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비밀이에요. 우리 남편 떨어져 있어서 저 덕질하는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솔직히 보일라 제가 사기쳤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우리 민호님이 그 대신 저의 건강, 가정의 행복 모든 거를 다 책임지시고 계시는 분이니까 차 광고 나오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친구 같다. 항상 옆에 있으니까 꿈속에나 내 머릿속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장면이다. 비타민 생활을 하려서 민호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하니까 평생에 뭐 가수 좋아하는 사람과 연예인이라는 건 좋아해 본 적도 없고 평생에 처음이니까는 올 전부 힐링 그 자체예요. 우리 민호님 노래를 들으면 힐링, 비주얼만 봐도 힐링. 민호님 안녕하세요. 아바떼예요. 저희 카페 한번 오신다고 하셨는데 스케줄 너무 바쁘시니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 되시면 와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네, 민호님 반갑습니다. 자주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건강 잘 챙기고 우리 민트님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발전이 있기를 기원을 할게요. 민호님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민호님 생각 자꾸 눈물 날라 그래. 너무 잘 되어가 좋았어. 아우, 보고 싶어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저도 갑자기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